국가재건을 위해서 검소하게 만든 8월 한가위날 공보부에서는 시민들을 위안하고자 여러가지 명랑한 행사를 베풀었는데 그땐 아마 국가적 행사였을 거야. 옛날에 저런 거 있어. 여기 부산에서도 수영동에서 수영야류. 그래, 나 아까 호구놀이라고 하시면서 또 호구놀이 윷놀이는 지금도 더 하면 너무 재밌어요. 윷놀이야말로 보드게임이지. 저 공놀림이 흥이 이제 실력을 못 따라갈 때 저런 주로 저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추석 때문에 놀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맞아, 신발 저랬어. 막 쌓여있었어. 시아주머니와 재수, 다소 어려운 사이도 고스톱 자리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화투 치다가는 뭐 아주버님도 야 화투 빨랑 쳐지 피박 썼다 그러는 시기로 했는데 요새는 뭐 그래, 좀 백자리 쳐도 따면 기분 좋은데 네. 이거 이식문 좀 기분이 또 안 좋더라고요. 고스톱은 성인 90% 이상이 치는 방법을 알 정도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부모님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화토 이제 그만. 그러면 뭘 하고 명절에 놀면 좋겠냐고요? 아이고 우와 대박. 너무 신난다. 그래, 명절엔 TV를 그렇게 많이 봐. 예, 제가 맞는 거예요?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 작으시니까 빨리 소개 좀 해주세요. 가정오락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인데요. 네. 어때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생신 뿌리 천안의 명물 걷어가자. 순학집 여사 아니야. 고스톱 치는 소리, 고스톱 치는 소리. 음맥이 들고 음맥이 사러. 자, 파도 소리, 파도 소리. 고향에서 추석 편안히 쉬세요. 자, 들었습니다. 한 3대 0으로 강호동 선수가 남정아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강호동 선수 23대 전화장사에 아, 너무 리드하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무조건 오늘 무조건 웃어야 된다 생각하고 작년에 3연패를 했는데 올해 한 번도 못하면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경상대학 방송연예과 2학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예정인 신봉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갈 칩니다. 자! 자야, 뽀뽀 한번 할까? 간질간질 버전입니다. 아, 간질간질 뭐야? 버전. 자, 갈! 갈라코. 진짜 부끄러워해. 어디가노? 갈라코 대가노. 간질간질 버전 마지막 치! 치 아프라 문지자스. 이야 대단하네. 오 잘하네. 자. 뭘? 자.
자는 무슨 자, 그냥 그만해. 갈. 갈 때까지 가려고? 치. 치프까! 지금까지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최우수상 신봉선 씨의 삼행시였습니다. 예, 아, 네, 오랜만에 좀, 봤는데. 예, 좀 아쉽네요. 소태 잘했는데 왜 지금 헤매시네요, 좀. 자. 자. 한번 해볼게요. 갈. 갈게요. 갑니다. 치. 치. 안 해? 좀 귀여운데? 삼행시는 좀 어릴 때야 귀엽구나.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좀. 절대로 제가 안 찾아봤을 영상인데 보여줘서 감사해요. 아, 오랜만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또 빅브라더 아니면 이런 영상 어디서 그러네, 또 찾고 그러네. 또 보고 합니까? 재미가 있네. 귀엽네. 아, 그립다 그래도 저 때가.